지난 5월 31일 오전 산불이 시작된 밀양시 부북면 화산마을 뒷산입니다. 이 마을에 사는 60대 주민이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8일 오후 7시쯤입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이틀 전까지 이 주민은 실화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지 뒷주머니에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적힌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산불 발생 나흘 뒤 스스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지난달 20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합동 강식을 한 차례 더 하고 이제 연기 실험 이렇게 거치고 그다음에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 그렇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네. 이분이 혐의가 있다고 봐서 숨진 주민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불 발생 직후 지인과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실화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다른 말은 이 나무가 바삭 말랑 거를 끄덕은 내려놔 때문에 땡기포하고 사다리하고 뺑기고 자극동하고 그런 분들 뿐이야 뿐이야. 경남 최대 규모의 송이버섯, 장려삼 군락지가 송두리째 불에 타 사라진 데다가 최근에는 산사태까지 두 차례나 발생하자 마을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최근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뭐 전국에서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났다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산불이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실망감도 컸었겠어요. 아 예. 축구장 1,000개가 넘는 763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밀양 부북면 산불 원인은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